사이드도 그렇고 바텀에서도 세나 세트 그리고 정글 그라가스도 그런 개입력이 꽤 좋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 스노우볼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대치 구도가 되면 정말 강력하고 밸런스도 좋은 조합인 건 맞아요. 근데 농심 레드포스의 조합이 라인전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좀 흔들림 없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훨씬 더 상대를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화력적인 요소, 변수 창출에는 더 좋아 보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T1과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승 2패와 3승 1패의 두 팀 되겠습니다. 자, 특히 뭐 지난번에 농심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젠지와이 아주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펼치면서 그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T1이 어떻게 보면 적배 앞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이런 거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 껐어요. 아예 전멸까지 쓰면서 야 이 코를 깔았고요. 답정 깔끔합니다. 어차피 전멸 써도 무조건 죽는다. 잘했잖아요. 다 같이 막 밀어붙이고. 네. 근데 정글 입장에서 딱히 또 이렇게 개입하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구도가 원래 처음부터 미드 라인이면 오히려 개 잘 안 되죠. 이번이죠. 지금 큐 먹기 먹었는데요. 네. 그리고 빵. 오. 덕담을 끌었고요. 네. 여기 한타는 루시안 죽었고요. 네. 이번엔 전멸 쓰고 죽었습니다. 보실까요? 덕담과 캐리어 이게 그냥 서포 세트가 아니거든요. 와. 뭐 역시 깔끔한 그리고 뭐 캐리어는. 뭘 잡든 좀 매서운 것 같아. 막 그러니까요. 뭐 리신드라든지 딥세트라든지. 여기서 고리가 이야 아지르군 들고 있다가 잘 활용했죠. 관련을 하던 게임을 하던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회로만 마무리 잤다는 게 분명히 아쉬울 수 있겠군요. 네. 뒤쪽에 빼는 것 같은 진영 토슴! 와 이거를 같이 보고 있었죠. 아, 멋진 로밍이었죠. 불을 껐네요. 여기서 일단 달라붙고 야 이걸 끝내 잡겠다는 생각? 근데 뒤로 지원이 됐거든요?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더 와요. 한 번 더 버티나요? 네. 잡혔고요. 이러면은 예. 큰 거 온다. 와! 건데. 네 한 번! 이게 도스! 다이브하면서 리치도 착! 풀렸을 때! 풀렸을 때! 여기서 잡나요? 양쪽으로 오히려 오! 리치가! 오, 오 예, 그래도 러브샷이 됐죠. 와. 만약에 혼자 내려갔으면 합니다. 다음 오! 이거를 받아들여요? 소독빵! 데미지 키우러! 캐리어! 아니 캐리어! 이거 발언 쳐보는데요. 과연 이번에? 약간 야 약간 지연되면 황제 지연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퀄?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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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가 럼블링 치면 아니 이거 들어갔다가 그래서 밀고 당하거든요? 이러면? 오 그렇다고? 다시 뒤쪽에서부터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가 더 버텨야 되는데 리치도 버텨요 리치도 버텨요. 다시 또 커즈 잡았고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고리가 밀고 들어 비난들어 비난 한번 밀고 들어가면 더블 킬 고리 와 캐리어가 트리플 킬 고리의 트리플 킬 그래서 갓나 뒤쪽이요. 아 다시 한번 바루스가 왔을 때 이제 선택할 수 있죠 농심이. 지금 이런 조합에서 메인 캐리를 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술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는 이제 좋아요. 근데 이것도 봐야 돼요. 반격각을 빨아들인 셈이 되면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한번 당했고요. 안쪽에서 오네. 어? 어, 지금 그쪽 세고. 마무리 안 됐어요. 예. 덕담이 마무리 안 됐어요. 강펀치 못 넣었거든요. 그렇죠. 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 커지요. 그러면서 페이커가 캐리를 노리는데 찔러 살았고요. 결국 치원. 어 이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퍼텀 세우고 밑으로 올라가거든요. 라이너 세트이기 때문에. 어 또 칸나가 빛의 심판을 가동하면서 밀죠 리치를. 어, 그러면서 불통. 네. 어, 뭐, 이퀄라이저. 뭐, 데미지가 데미지가. 뭐죠? 데미지가. 야 이러면 루시안 끊겼고. 그럼 페이커도 오, 위험해요. 근데 페이커 저위치 이거 저위치 떴죠. 잡았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여기 그리고 상대 인원 배치가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아래쪽을 순간적으로 와. 뚫어버리잖아 판단이에요. 상대가 위쪽에 약간 느슬하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털이 위로 발사 묶었어요. 리치 야 리치가 묶고나서 공포 이후에 잡아낼 듯.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잡히는 건 약간 어떤 위화감이 사냥당했죠. 야 리치 우리를 이탈한 와. 네. 어? 그러면 캐리어가 어이 근데 본대 쪽에서는 본대가 넘어 들어가 본대 쪽에서 또 좋은 그림이 그렇죠 한번 나오긴 나왔거든요. 이게 탑이라서 전술적으로 이득 리치 리치 쪽
아니 물렸어요. 물렸으면 어 그런데 좀 버티긴 버텼거든요. 그리고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리고 일단 고리도 착 황제지령이 있어가지고 일단 일어설 순 있어요. 근데 수호천사 빠진 것만으로도 기분 나쁠 순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동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또 빼고 오 일단 열렸거든요. 캐리어가 이제 안 들어왔어. 고리가 일단 묶여있는 상황인데 바론한테 많이 맞긴 해요. 이걸 라인죠. 다시 밀어내고 리치 왼쪽 라인을 뚫을 수 있거든요. 왼쪽 라인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거 포킹. 근데 포킹이 아프게 너무 아프죠? 그리고 시간 조금만 끌면 럼블 이퀄라이저 또 오니까 계속 뒤에서 쏘죠? 이러면은 다시 한번 또 세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회복을 해주려고 할 거고요. 그래도 한 명 잡았을 때 뭔가 하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한 명 잡았을 때 이거 하자. 그러면 칩니다, 다시 칩니다. 언덕에서 또 쏘거든요. 덕담 키커에도 거의 왔어요. 어, 근데 체력이 별로 없는데 팀원 괜찮아요? 버스를 마음먹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퀄이 오기로 왔는데 이퀄이 오기로 왔거든요? 이퀄이죠! 그 다음에 뭔가 쫓아갈 수 있나요? 추격이 돼요? 어, 살려줘! 거지! 컴비네이션! 이러면 거지는 잡혔습니다만 한때 가더라도 네 일단 속도는 엄청나긴 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아질이 있어요. 쭉쭉! 반피! 가능해요. 반피! 버스도 가능해요. 바로! 바로 쳤어요! 어, 그러지! 전병 왕호야 하다가 일단 넘어갔는데 썼는데요? 네. 그런데 안에 리치도 미쳤더라고요. 전투이 약간 시선 끌어주는 느낌이고요. 네. 캐리아는 위쪽으로 캐리아 잡혔어요? 그래서 녹턴이 드리블에 성공했어요. 녹턴이 피리보는 녹턴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실려갔어요. 빠른 이동 T1 입장에서도 만약 탑에서 더 무리하다가 괜히 몇 명 더 죽고 그러면 게임이 아예 끝나기 때문에 네 배짱 싸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T1이 바로 커지가? 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위치 괜찮나요? 어, 아니, 이거 이거는 잡히면 자연스럽게 그냥 끊기죠? 참, 네, 그래서 불하고 리치가 뒤쪽 이동했는데 그러면 비사! 아니, 농심! 이게 죽어있는 동안 위쪽에 빠르게 진격해서 타워쟁 일단 밀고 생각해야 돼. 일단 장로도 나오거든요, 녹턴이 죽어있는 동안. 그러니까 장로로 태어난 이거죠? 그리고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제기가 새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T1이 장로를 먹으면 결국 다시 T1이 턴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장로 먹었어요. 장로는 무적입니다. 후반에 저희 그리고 한 시간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타이머가 좀 바뀌었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대라서 그렇습니다. 와, 네. 타이머 업데이트? 어, 이거는 바꿔야 돼요.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거 옛날에 그 2000년도 지나갔을 때 2K 뭔가? 네. 하여튼 그거 있지 않았어요? 2K가? 예전에 초장기전이 갑자기 생각나요. 네. 원래 그걸 끝내라고 만든 게 장로인데 소용없었어요 지금. 장로도 무력합니다. 아 지금 60분 넘어가니까 CG가 파괴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장로도 무력해요. 라이엇의 의도를 이제 선수들이 극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라이엇 진짜 게임 끝내라고 만든 건데 선수들이 더 발전합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핸들하는지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그때 먼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어 진출이야. 아니 근데 참아 우리 세나 있어. 바로 먹고 생각하자. 버스터 하자. 사일러스 안 와? 그리고 뭐 어떻게 싸워볼래? 이퀄라이저 너무 잘 깔렸는데. 잡긴 잡아줬는데 많이 아픈데. 그렇죠. 메이커 체력 관리가 순간적으로 진영 맞춰야죠. 진영 맞춰야죠. 티어는 어, 이거 너무 커지면 이거 보내보고 싶지 않거든요. 보내보고 싶지 않거든요. 고리가 고리가 일단 붙들어놨는데 근데 고리도 좀 위험하긴 해요. 잡았어요 고리가. 고리가 조금 감정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방금서요. 부패 사슬 멈춰. 찔러면 가져가셨고요. 네. 근데 포킹으로 한 방에 보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게 이퀄 의미가 크게 없죠. 그렇네요. 누구한테 맞아도 아프니까. 그런데 캐리어 부패 사슬 걸렸어요? 이건 좀 아프게. 이거 아프잖아요. 솔방울 솔방울 맞죠. 이퀄라이저.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 방에 맞아요. 와 녹턴 빠졌어요. 녹턴 빠졌어요. 녹턴도 이제 궁 왔고 다시 서로 궁 돌면서 왔어요. 이번 협상에서 결론이 납니다. 불 껐어요. 아래쪽 불 껐어요. 장로 버스 최대한 시간 끌면서 뭐 장로를 그리고 캐리아는 한 방에 안 죽어요. 이퀄라이저 캐리아 한번 버텨요. 아래 위쪽 막 따로따로 전투해요. 1대1대1 따로따로 지금 지원해줬고요. 네 맵을 크게 봐야 됩니다. 서울골이 위험한데 거의 잡혔어요. 아 이러면 비상. 어 캐리아도 위험. 그라가스가 죽었어요. 한 명이 먼저 전장에 타야 되면 초비상이에요. 캐리아도 잡혔죠. 위험 죽을 때까지 때리고 있는데 생존 죽을 때까지 때리려고 했는데 안 죽긴 했고. 맞습니다. 포기 장로를 먹고 가야죠. 장로 먹고 커즈 죽어있는 동안 어떻게 막나요 티오? 위치가 네 끈적지게 물고 들어서 그렇죠. 이번에 버텨서 99.8% 그리고 세나가
갑자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세트 지원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기대 어떻게 막나요? 기대 장로가 20초. 그게 엄청 크거든요. 이득 봐야 돼요, 농심 무조건. 어, 3억짜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직 장로 남았습니다. 아직 장로 남았어요. 10초나. 이번 턴에 끝내며 이번 턴에 밀고 들어가기가 어렵. 일단 3억 재기도 엄청난 성과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99.8%를 극복했어요. 그게 선수들의 역량이죠. 대단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장로까지도 한번 봐야 될까요? 장로도 곧 있으면 나오니까 슈퍼미니언들이 예. 진짜 미친듯이 밀려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미니언들도 힘들어요. 이뤄내죠? 예! 그리고 그 중심에 최상 어! 그러니까 어, 발사! 어, 발사가 약간 콜라이저! 그래서 밀어내야 돼! 어, 어, 약간 어, 근데 약간 위에 갈렸어요! 개리하고!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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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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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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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취재! 밀어볼 생각해야 돼. 우리 얘네 클리어하는 거를 내가 궁으로 그을 테니까 얘들아 지금 가볼 생각하자. 앞으로 가볼래? 브라보 먹었다. 아 상관없어. 타워쳐 타워쳐 타워쳐. 아 선택. 아니야 쌈바 쌈바 쌈바. 얘들아 세트 노플이야. 타워쳐 끝났다. 타워쳐 오케이. 타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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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진짜 얘들아 우리 집중하자. 우리 진짜 집중 못하면 이렇게 된다. 네 연상시키는 화살도 그 이상 쏜 것 같고. 아 57,000으로 일단 마감을 졌군요. 덕담에 정말 부지런한 활솜씨. 네 뭐 골드 그래프가 나고 뭐, 예. 끝났는데도 이렇게 골드가 됐어요? 바론이? 어 예. 바론이 일반 무슨 몬스터처럼 사냥당했어요. 그냥 저게 뭐 예. 전설의 육바론 경기. 예. 그리고 장로도 세. 어. 육바론 3점점. 야 장로가 3대 바론 4대 바론까지 나오고 직전이었네요. 오 예. 야 와 대단하네요. 놀랍습니다.